아, 마치 쥐어 뜯긴 것처럼 보여지죠. 이 머리가 쥐어 뜯긴 것처럼 반발로 되어 있는 의미는 그때 이제 강제로 무역을 끌려가서 가시면서 그런 풍성함이라는 걸 상징하고요.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놨잖아요, 저희가. 그런 거에 대한 단절을 상징하기도 해요.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단절되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걸 상징하고요.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 새도 보이죠? 이 새는 평화를 상징해요.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평화의 새를 어깨에 소녀가 얹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두 손이 어떻게 되어 있죠? 주먹을 쥐고 있죠. 주먹을 쥐고 있죠. 원래 사진에는 소녀가 이렇게 두 손을 포개고 있는 거였는데 두 주먹을 쥔 모습으로 동상을 만든 이유는 두 주먹을 쥐고 내가 끝까지 항의하겠다. 나의 역사를 반드시 알려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상징하고요. 또 아래 보면 발이 이제 너무 추울까봐 덮었는데 맨발이죠. 그리고 살짝 뒤를 보시면 발 뒤꿈치를 들고 있어요. 네, 그 당시에 이제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던 소녀들이 어쨌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실 수 없었잖아요. 내가 어쨌든 성노예로서 살아왔던 그런 어떤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 많이 여겨졌기 때문에 조선 땅에 제대로 발 디딜 수 없었던 소녀들의 차가운 현실을 의미해서 맨발로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거고요. 옆에 의자 설명하기 전에 뒤쪽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뭐가 보여요? 나비. 많은 분들이 상상을 그린지 아는데 요거는 그림자이거든요? 아니 요거 말하는 거 네네네네. 아, 네, 요 검은색이 그림자예요. 그래서 소녀의 그림자인데 몸이 되게 무정하게 되어 있는 게 마치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 딱 다 보이죠. 그래서 소녀의 그림자가 지금 나이를 뒤집고 나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상징하는 거고요. 소녀가 할머니가 된 모습.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얀색 나비는 이제 할머님들이 받았던 고통이 이제 해방되길 바라는 마음과 플러스로 이제 할머님들이 이제 나중에는 하얀 나비로 이제 환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돼. 마지막 빈 의자를 들고 가서 앉는 의자가 있거든요. 지금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지만 이 빈 의자는 우리가 소녀를 혼자 있게 하지 않고 반드시 같이 하자. 우리가 소녀 옆을 같이 지키자라는 의미로 빈 의자를 놓았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잊지 말고 소녀 옆을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